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이 불면증으로 30년 이상 고생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놀랍게 그 지독한 불면증이 치료되면서 나머지 모든 질병까지 치료가 되는 것을 보는데 오늘은 20 단계 불면증 치료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부터 20단계까지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실천하다 보면 30년 불면증도 놀랍게 치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아, 지난 30년 동안 이 백투에덴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봤고 놀랍게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젊은 나이에 불면증이라고 하는 걸 겪어본 적이 있어요. 한 3개월 동안 그냥 하얗게 밤에 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봐도 안 오는 겁니다, 잠이. 그때 이 몸부림치면서 발견한 방법이었는데 나에게만 우연히 찾아온 축복이었을까 생각해서 많은 불면증 환자들한테 가르쳐드렸더니 그분들도 된다. 수많은 수면 전문 의사를 만나도 안 됐는데 된다 하면서 잠을 잘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단계 불면증 치료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잘잘수 있는 방법도 터득할 수 있을 거예요. 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잠이 그냥 똑같은 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잘 때 가만히 눈동자를 좀 살펴보면은요, 눈동자를 살펴보면은 이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빨리 눈동자가 움직인다해서 레피드 빠른 아이 눈동자 무브먼트. 움직임. 그래서, rapid eye movement s l e p 이라고 해서 약자로 이 R, E, M 수면, r e m 수면 이라고 그래요. 또, 가만히 살펴보면, 눈동자도 안 움직이면서 자는 잠이 있죠. 이것은 눈동자도 안 움직이는 잠이다 그래서 아니다 하는 넌 자를 붙여서 넌렘 수면 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는 넌램 수면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 눈동자가 움직이는 램 수면으로 올라왔다가, 이것을 하루 저녁에 네 번을 반복해서 잘 때에 이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해서 고갈된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치료되고 재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램 수면은 전체 수면 시간 중에서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20%를 차지합니다. 또, 넌램 수면은 80%를 차지해요. 아니, 그냥 자게 하지. 기계 같은 거는 그냥 끄고 쉬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인간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을까? 하고 보니까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램 수면을 아, 잘 때. 눈동자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잘 때는 꿈을 꾸는 잠입니다. 하루 저녁에 꿈을 몇번 꿀까요? 몇번 꿀까요? 여러 번 꿉니다. 램 수면을 잘 때는 꿈을 꾸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 마지막 깨어나기 직전에 꾼그 꿈만 기억을 하는 것 뿐이지. 꿈을 여러 번 꿉니다. 예, 이때는 이 눈동자가 살살 움직이는 것 보니까 눈동자를 움직이라고 신호를 해주는 뇌신경세포는 깊은 잠을 잘까요? 얕은 잠을 잘까요? 얕은 잠을 자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속에서 눈동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때는 절대로 옆에서 시어머니 욕하면 안 돼요. 이때는 깊은 잠을 자지 않을 때라서 다 들어요. 유산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은. 근데 왜이 잠을 자게 하느냐?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 보니까 뇌신경세포도 뭐 낮에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살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스트레스는 어디로 받습니까? 여기 마음으로 받는 거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하고 앞뒤가 이해가 되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막 실탈에 얽힌 것처럼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저 사람 왜 저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정보들이 여기 남아있을 때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면 은 그중에서도 눈동자가 움직이는 램 수면을 잘 때는 살살 이 뇌신경세포가 움직이면서 얽히고 설킨 스트레스 실타래가 정리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해답이 나오지 않던 것 에이 몰라 그냥 잘 거야 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그 수학 문제가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밤새 얘가 푸른 거예요 이게 램수면일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얽히고 설켰을 때는 정신적으로 피곤해지는데 렘수면을 자면서 정신적으로 아, 이 피곤하고 얽히고 설키고 고갈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고 재충전해주기 위한 잠이 렘수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동자조차도 움직이지 않는 넌 렘수면은 뇌도 자는 겁니다.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잠은 80%를 차지하는데, 낮에 활동을 많이 하면 육체도 파김치가 되겠죠. 뭐,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올 스톱 하면서, 이넌램 수면을 잘 때는 육체적으로 고갈린 이 신체가 재충전이 되는 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으니까 두 가지 잠이 다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올까?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불면증 해결의 기초가 돼야 돼요. 자, 잠은 넌렘 수면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무슨 수면으로 올라간다고요? 램 수면. 이게 네번 사이클이 반복돼야 하루 살아가면서 축적된 육체적인 피곤과 정신적인 피곤이 다 풀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불면증이 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한번 뒤돌아보세요. 때로는 너무너무 육체가 피곤하게, 피곤하게 하루를 살았어. 그날 피곤하니까 잠이 올것 같아도 몸은 파김치가 됐는데 그날 불면증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넌 램수면을 잘 필요성은 생겼는데 아직 이 정신은 하루 정도도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렘수면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리듬이 넌 램수면에서 램수면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멈추고 불면증이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는 아직 뭐 멀쩡해 한 3일 뛰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해. 그러면 램수면에 들어갈 필요성은 생겼지만 넌 램수면에 들어갈 필요성은 아직 없는 겁니다. 이 수면의 흐름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불면증에 시달린다. 그럼 이넌램 수면과 램 수면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나는 왜 균형이 깨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게 산 사람이 이 불면증이 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운동을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육체가 피곤한데 더 피곤하니까 잠이 더안올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몸을 편안하게 쉬어주는 게 답입니다. 육체는 만사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면서 책을 좀 읽으면 머리를 좀 굴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조화를 이제 맞추면서 잠이 잘올수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불면증이 오는 사람들은 책을 보는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땀이 날 정도로 좀 운동을 하든지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렘수면과 넌 렘수면의 조화를 이루어 주도록 하자. 자, 그러고 나서 20단계 불면증 해소법을 이제 하나씩, 둘씩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자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불면증 치료법인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만 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활동하는 일 리듬. 이 리듬은 멜라토닌 호르몬의 리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면증 환자들은 이 리듬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깨진 리듬을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멜라토닌 홀몬은 우리 몸 속에 흘러다니는 모든 홀몬의 리듬을 맞춰주는 소대장격의 홀몬이에요. 그래서 멜라토닌 홀몬에다가 모든 홀몬이 박자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면은 이제 멜라토닌 홀몬의 리듬이 바뀌어요. 왜 멜라토닌도 자기 멋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리듬에 맞추기 때문에 여기서 떠오르는 태양과 미국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미국을 가면 미국에서 떠오르는 태양에다가 멜라토닌이 맞춥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 있는 많은 홀몬의 리듬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리듬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다 정리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시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자지 못하고 낮에는 자꾸 졸고 그러기 때문에 이 리듬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멜라토닌이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고 멜라토닌은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태양에다가 맞춰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내가 컨트롤 가능한 것부터 잡고 나가야 돼요. 맞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씨름을 하면은 시간만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자야 될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새벽 3시에 자고, 잠자야 될 저녁 10시부터 자는 게안 되고,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11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듬을 어떻게 해서든지 10시부터 6시까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일단 자고 싶은 때 잠이 안 오는 게 불면증이죠. 그러면은, 10시에 자야 됩니다. 자야 되는데 불면증이라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10시에 자는 게 쉬울까요? 힘들지만 6시에 일어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어떤 게더 쉬워요? 잠이 안 오는데 10시에 자는 게더 쉬워요? 힘들어도 6시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네? 네? 저녁에 자는 건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고 싶어도 참안 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11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랄지라도, 야, 오늘은 10시에 LA 가는 비행기 타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불면증 환자라도 6시에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이건 내 의지대로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에서 탈피하기를 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세상 없어도 6시에는 일어난다. 이건 마음 먹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피곤할 뿐이지 이건 가능해요. 6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뭐 알람을 맞춰 놓든지 옆에 사람한테 부탁을 하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10시에 자는 것은 나안 자면 막 때려가지고라도 자게 해주라 그런다고 잠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긴 가면은 새벽 5시에 잠이 들었어도 이 잘못된 엇박자 수면 리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은 6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나야 돼. 이것만 하면은 불면증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면증 환자들이 제일 보다는게또 이거예요. 6시에 깨워 주면은 아, 나 다섯 시에 잤단 말이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해 줄, 줄 거라고 착각을 해. 네? 크, 내가 몇 시에 잤는 줄 알아. 그러면 뭐다 이해해 줄것 같은데 절대로 불면증에서 못 벗어나고 30년이 넘도록 고생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들의 수면 리듬은, 우리 몸의 모든 수면 리듬은 아침에 눈을 처음 딱 뜨고 눈으로 햇볕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내 몸의 생체 시계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IMF 때막 여기저기서 실직하고 잘랐죠. 그래서 특별히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안 잘려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여름에 낮에 근무 시간에 졸면 그 사람 먼저 자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낮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월요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월요일 날 오전에 하, 유별나게 잠이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잘리느냐 마느냐 하는 건데 이거 월요병이고 뭐고 이거 뭐 자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요병과 싸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가진단을 했어요 왜 월요일날 유별나게도 졸립지? 아 일요일날 휴일이라고 그냥 12시 1시까지 잠을 안 자고 놀아서 월요일날 졸리는 거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안 잘리려고 <laughs> 이제 일요일인데도 10시에 잤습니다. 그런데도 불면증은 사라지질 않아요. 일요일 늦게 잤기 때문에 월요일 날 졸리는 게 아닙니다. 월요병의 정체는 뭐예요? 일요일 날 아침에 크 뭐처럼 휴일인데 오늘은 늘어지게 한번 자자. 11시까지 자는 거예요. 그러면 11시에 눈을 뜬 순간부터 내 생체시계는 돌아가면서 10시에 나는 자고 싶지만 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11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10시에, 그날 밤 10시에 내 생체 시계는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수면제를 먹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일요일 날, 아무리 휴일이지만 그냥 하던 대로 6시에 일어나자. 하고 일어났더니 드디어 6시부터 생체 시계가 돌아가고 10시가 되니까 탁 잠이 이제 오고 아침 6시가 되니까 딱 일어나고 월요병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 치료법 넘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저녁에 몇 시에 잡느냐, 몇 시간 잡느냐 신경 쓰지 말고 6시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6시에 일어난 다음에 정말 불면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낮에 6시 일어나도 낮에 자면 소용이 없어요. 절대로 낮에 불면증에서 벗어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며칠만 고생하면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 잠을 자지 않고 저 햇볕이 있는 곳에 가서 걷든지 활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잠은 내가 자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홀몬이 나와야 잠이 온다고 그랬어요. 멜라토닌 홀몬이 나와야 잠이 오는데 멜라토닌 홀몬은 낮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낮에 햇볕을 바라보고 그렇다고 해서 태양을 바라보라는 것은 아니에요. 햇볕이 있는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에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이 눈으로 들어가서 그 햇볕의 자극이 여기 뇌세포에 있는 솔기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달되면서 세로토닌 홀몬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홀몬이에요 그런데 낮에 세로토닌이 만들어졌는데 이 세로토닌이 밤에는 송과선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송과선이라고 하는 침실에 들어가서 세로토닌이 딱 잠옷으로 바꿔 입으면 은 이름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잠이 오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라토닌이잘 만들어지기를 원하면 낮에 잠을 자면 안 돼요. 햇볕이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해야만 됩니다. 자세 번째는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절대로 낮잠을 자면 안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30분 미만의 낮잠은 꿀잠일 수 있어요. 뭐 괜히 자는 건 아니죠. 너무 피곤하니까 잘 거예요. 30분 미만의 잠은 그 축적된 피곤이 싹 풀어질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30분 이상 낮잠을 자면은 연구 결과는 그날 저녁에 잘 잠을 가불해서 자는 거라는 거예요. 어제 못잔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내가 어제 조금 아쉽다고 해서 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시간은 절대 거꾸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앞으로만 가지. 어제 저녁에 아무리 잘못 잤어도 시간은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분 이상 낮에 낮잠을 잡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자야 될본 잠을 까먹은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낮에 2시간 낮잠을 잡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본 잠을 2시간 이미 썼기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낮잠을 자지 말자. 낮잠 자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불면증 환자라고 연구 결과는 발표를 합니다. 자, 이 잠을 잘 때는 체온이 높아진 것이 더 잠이 오는데 유리할까요? 낮아진 것이 더 유리할까요? 잠잘 때는 체온이 좀 낮아진 게더 잠이 잘 와요. 막 펄펄펄 끓는 게 잠이 잘 와요. 예, 네, 낮아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잠잘때 우리 몸의 체온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도록 하기를 원하면 잠자는 시간에 열 받지 않게 하고 체온이 내려가게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효과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잠자기 5시간 내지 6시간 전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어느 시간에라도 일정한 시간에 하면 좋은데 생리학적으로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때 운동을 하면은 몸에서 뭐가 올라갑니까? 열이 올라가고 그때부터 열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섯 어, 시간이 지나면은 아시 내지 1 0 시쯤 되면은 체온이 가장 낮은 상태가 되니까 웬만하면은 몸 상태는 뭘 하고 싶을까요? 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아, 여기서 실수해서 불면증에 수렁으로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녁을 늦게 먹든지 많이 먹으면 불면증에 늪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일찍 간단하게 먹는 것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자, 왜 그런가? 어... 보통 저녁 몇 시에 드셨어요? 8시, 9시. 8시, 9시.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렇죠. 또 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다 끝나고 이제 11시에 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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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밥상 펼치는 사람들도 있죠. 대부분 하루 세끼중에서또 언제 제일 많이 먹어요? 저녁에 제일 많이 먹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위장에 들어간 음식은 위장에서 주물주물주물주물 2시간 위장이 운동을 해야 소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소장으로 내려보내면은 보통 3시간 정도 또 연동 운동을 해야 흡수가 돼요. 그래서 5시간 정도는 최소한 시간이 흘러야 먹은 음식이 소화가 끝납니다. 그런데 저녁에 8시에 먹었다. 그런데 아무리 백투에 대해서 10시에 자라고 강의를 들었어도 8시에 먹고 10시에 자려고 누우면은 이 뱃속에 있는 음식은 소화가 안 끝났어요. 안 끝났으니까 뭐 낮에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꿈지라 꿈지라 움직이는 겁니다. 얘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누가 신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뇌가 깊은 잠을 자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사 제사 드린 날 밤에 꿈 속에서 며느리에게 꼭 시어머니가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그제사날또 시어머니를 또 생각하고. 시어머니 또 그냥 그때 막 받은 한이 또 한번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밤 12시에 제사밥을 딱 먹고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면은 이게 소화가 안 되고서 꿈지라. 꿈지라 가니까 뇌세포가 살살 움직이면서 램수면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뭘 꾸어요? 꿈을 꾸는데 그날 시어머니 어쩌고저쩌고 막 그냥 한맺힌 생각한 게딱 또 올라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너 이놈 하고 또막 혼내기기도 하고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 불면증 환자들이 저녁에 늦게 먹고 많이 먹는다고 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을 우리가 5시 반좀 일찍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첫날 와가지고 처음에 저녁부터 먹잖아요 그냥 감자 하나 나오는 거 보고 눈물이 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 이게 저녁이라고 주느냐, 간식이지. 그냥 이 식사비 아끼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되는 비법 중에 하나가 그 리듬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침은 왕처럼 먹고, 점심은 왕자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먹어라. 특별히 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밤 10시에. 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불면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야식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야식을 딱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몸이 그때 음식이 들어왔으니까 낮이라고 해석을 해요. 낮이지 활동을 하도록 일거리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낮이기 때문에 이 잠이 오질 않게 이 몸이 홀몬들이 다 뒤틀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저녁 7시 이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7시 이후가 아니라 아예 안 피우는 게 좋겠죠? 이 담배 속에는 니코틴이 들어 있고 중추 신경을 흥분을 시켜서 잠을 달아나게 만듭니다. 또 여덟 번째, 커피, 콜라, 초콜릿을 먹지 말아라. 이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카페인이 들어있고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뒤흔드는 거예요. 정신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속에 칼로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요이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막 뒤흔들어서 그냥 반듯하고 정신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것인데 진짜 에너지를 넣어줘서 힘이 난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만신창이가 돼서 피곤해 죽겠는데 막 흔들어서 쥐어짜가지고 만들어낸 에너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넉다운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먹으면 8시간 내지 14시간 정도 이 카페인이 계속 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불면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커피, 콜라, 초콜릿 이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저녁에는 꼭 술을 먹고 한잔 마시고 잠자는 사람들 있죠? 술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은 절대로 양질의 잠이 되질 못합니다. 자주 깨요. 또 일찍 깨요.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또 이게 또 습관성이 되면은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요. 그게 아니고, 이런 것, 저런 것 의지하지 않고 자야만 가장 깊은 양질의 잠을 잘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지금 뭐 수면제를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면제를 먹고 자는 잠은 절대로 양질의 잠이 되질 못합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뇌성 문제가 있죠. 나중에 이제 그거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이 잠잘 때는 뇌에서 델타파가 잡혀야 되는데 수면제를 먹고 잘 때는 알파파 잠을 잡니다. 설잠을 자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시간은 잔것 같은데 피곤한 건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20 단계만 제대로 하면은 모든 수면제 다 끊고 대부분은 일주일 정도만 고생을 하면은 진짜 자연의 잠. 이건 수면제 먹고 잘때 잠하고는 질이 틀리는 거예요. 몸이 막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열 번째는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잠자기 전에 심한 운동을 하면 신경이 흥분이 돼서 잠이 달아납니다. 그러나 가볍게 15분 정도 산책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이건 10시 이전에 하는 얘기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11번째, 11번째. 번호가 좀 뭔가 밀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은 어, 열한 번째 근육 이완 체조를 합니다. 예. 예, 근육 이완 체조 체조를 해요. 예. 스트레칭 체조를 해주면서 근육에 쌓인 스트레스를 다 이제 사라지게 해줄 때 잠이 옵니다. 열두 번째는 정말 그래도 잠이 안올 정도로 심한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은 잠자기 전에 30분 정도 목욕을 해주면 도움이 되는데, 뜨거운 물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흥분이 돼서 잠이 달아나요. 따뜻한 정도 미온수는 신경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미온수 욕을 해주면은. 도움이 됩니다. 열세 번째는 아, 침실은 잠잘 때만 사용을 한다. 어? 그 침실을 잠잘 때만 사용하라고 뭘로 사용하는 사람들 있죠? 식당으로도 사용하고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어? 도서실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면은 이 뇌신경세포가 잠재의식 속에서 딱 침대 누웠는데도 지금 책을 보는 시간인지. 밥을 먹는 시간인지 잠자는 시간인지 헷갈려요. 그러나 잠잘 때만 들어가서 자는 용으로 그 방을 구별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서 잠자는 시간이구나 하고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14번째, 침실 공기가 나쁘면 잠이 안 오겠죠? 잠자기 전에 침실 공기 창문을 다 한번 열어서 환기를 싹 시켜주면은 도움이 됩니다. 열다섯 번째 소음이 있는 곳에서 잠이 잘 오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한다. 열여섯 번째 이제 정말 이제 진짜 불면증을 해결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일정한 시간에 취침한다. 몇 시에 자라고 그랬어요? 1 0 시. 왜? 8 시간 자는 게 가장 좋다고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시 이전에 자는 2시간의 잠은 12시 이후에 자는 4시간의 잠과 맞먹는다라고 하는 연구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기 싫으면 몇 시에 자는 게 좋아요? 10시에. 10시에 무슨 일 있어도 자면 됩니다. 근데 자려고 딱 누워 있었더니 잠이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냥 자면 돼요. 첫 번째, 불을 끄고, 두 번째, 누워서, 세 번째, 눈 감고 그냥 자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잠이 안올때 문제가 되는데, 잠이 안 오면은 이제 양 99마리, 막 98마리, 막 제발 좀잠좀 좀 와다고 막 사정을 하잖아요. 양 아흔 아홉 마리 세면 절대로 불면증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불면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중에서도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잠도 오지 않는데 잠을 자려고막 집착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고 이것처럼 큰 스트레스가 없어요. 오히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예, 불면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을 자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집착하려고 하지도 말고 잡념 떨쳐버리려고도 하지 말고 정신 통일하려고 하지도 말고 양 아흔 아흔 마리도 세지 마세요. 그냥 불 끄고 누워서 눈 감고 그냥 자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잠이 안 오면은 에라 빨래나 하자, 책이나 읽자, 핸드폰이나 하자. 그러면 불면증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어, 백투에덴에서 어, 그냥 잠을 자는 비결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잠이 안 와도 불 끄고 누워서 눈 감고. 그냥 10시부터 6시까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그렇게만 해 주면 멜라토닌 호르몬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얗게 사실은 잠을 못 잤다 할지라도 그세 가지만 지키면50% 이상의 수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알아요. 잠이 안 온다고 밤새 빨래 한 사람하고 잠이 안 왔어도 오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그냥 그 8시간을 누워 있는 사람은 몸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50% 이상 잠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절대로 죽지 않아요.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잘 이해하시고 10시부터 6시까지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불 끄고, 누워서, 눈 감고, 그냥 자면 된다.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면 된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빛을 제거해 줘야만 됩니다. 불필요한 빛을 제거해 주고, 그리고서는 18번째는 열여덟 번째는 잠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고, 자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잠념이 오면 떨쳐버리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자는 거예요. 내버려둬, 여기저기 돌아다니든 말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네.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어떻게 해요? 불 끄고, 첫 번째. 불 끄고 둘째 네? 네. 불 끄고 두 번째 눕고 세 번째 눈 감고 그냥 자라 네? 그러면 어, 이 50%의 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잠념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내버려 둬요 걔를 쫓아버리려고 하면 얘가 나를 벌써 집어삼켜요 마지막으로 20번째. 그래도 잠이 오지 않거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모든 것다 맡깁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를 원합니다.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잠자리에 들면은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드디어 진짜 잠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 125기 비우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 잠자리도 바뀌었고 또 몸이 아프니까 밤에 잠을 잘못 자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시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불 끄고 누워서 그냥 눈 감고 6시까지 있다가 6시에 좀 힘들어도 무조건 일어나라 낮에 낮잠 자지 말고 걸어라 그렇게 좀 힘들어도 일주일만 고생을 하면은 수면제 끊고 진짜 잠이 올수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치료한 비방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잠을 잘 자면서 잠자는 동안에 치료가 많이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